효과란다고요? 아닙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오해를 깨드립니다. 이름에 원자가 들어서 원자폭탄처럼 위험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에너지를 터뜨리는 대신 정보를 폭발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원자폭탄을 보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원자핵을 쪼개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터뜨리죠. 반대로 양자 컴퓨터는 원자를 부수지 않아요. 전자나 광자 같은 미세입자의 상태를 계산에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정보를 폭발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큐비트입니다. 1한 컴퓨터 비트는 0 아니면 1 하나지만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마치 공중에서 돌고 있는 동전처럼 앞면이면서 뒷면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큐비트끼리는 얽힘, 영어로는 엔창글먼트라는 현상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큐비트들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움직이죠. 수십, 수백 개의 큐비트가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 일반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걸릴 계산도 순식간에 탐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양자 컴퓨터가 각광받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데이터와 계산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신약 개발에서는 수많은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해야 하고 AI는 점점 더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도 최적화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는 기존 계산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산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게다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보안 문제도 양자 컴퓨터와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지키는 RSA 암호는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단 몇 초 만에 무력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빠른 일환이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처리 기술로서의 가치도 매우 큽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는 데이터 폭발 시대의 필수적인 도구이자 인류라 기능한 난제를 해결할 강력한 계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 예를 보면 치약 신소재 개발에서는 분자 시뮬레이션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물질 설계가 가능하고요. 암호 해독에서도 현재 인터넷을 지키는 RSA 암호를 무력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학습 속도와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고 택배, 항공, 물류 같은 최적화 문제도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양자 컴퓨터는 극저온 환경에서만 작동하고 큐비트 오류 문제 때문에 집에서 노트북처럼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들은 10년에서 20년 안에 산업과 과학을 뒤흔들 기술로 주목하며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핵분열 에너지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힘을 이용한 안전한 첨단 기술입니다. 폭발적 파괴력 대신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할 엄청난 계산력을 얻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지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